크리스마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번에는 우리 정성호 목사님 모셔서 한번 진정한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호 목사라고 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생겼다. 그러니 크게 해주세요. 평소에 설교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잘생기셨는데 심지어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사실 설교가.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되게 민망해 하시는데. 제 매번 이렇게 솔교만하다 이렇게 약간 토크쇼라는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요. 아, 약간 어색하시구나. 네. 괜찮아요. 저희는 안 어색하거든요. 저희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받고, 연인들 데이트하고, 가족들 케이크도 이렇게 썰어서 또 먹고 하는 그런 날인데요. 목사님과 조금 더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좀 알아가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항상 그, 트리를 이렇게 꾸미면 제일 높은 곳에 별을 달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캐롤 곡에도 높은 곳에 별을 답시다 이런 가사들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별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요? 제가 이제 성탄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서 성경을 계속 봤는데 성경에도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이 나오고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와요. 아, 그 별을 관측하다가 뭔가 일이 생길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다 해서 막 별을 막 따라오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한 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공백기가 한 400년 정도 돼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이스라엘의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400년의 침묵, 400년의 공백, 그리고 400년 뒤에 나타난 것이 큰 별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암흑기 시대. 그때 별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시간. 네,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내가 다시 밝게, 빛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별이 하나님의 눈물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야 되거든요. 그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인간에게 내어주는 그 눈물, 눈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암흑기에 별로 나오신 예수님,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도 밝히 비춰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 동방박사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죠. 네네네. 이 동방박사가 뭐 하는 박사님들이신지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평생을 이제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 또는 마법사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되게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성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
별을 보고 이제 예언을 하는 천문학자 거죠.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별을 보고 이제 그 별의 그 메시지를 읽은 거죠. 구원자가 올 거다.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네. 우리를 구원할 진짜 왕이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읽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오는 겁니다. 아,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그쵸. 그럼 이분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분이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죠,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에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가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파워가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아. 그런데도 그 왕보다 진짜 왕이 태어날 거라고 믿고 따라온 사람들인 거죠. 네. 또 사진으로 보니까 또 느낌이 정확히 네.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결국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죠? 예수님 호텔에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죠? 네. 왜 하필 마구간이었을까요? 저희 그림 많이 보잖아요. 여기 마구간 태어나는 네네. 예수님. 그렇죠. 이렇게 이런 그림들 되게 많이 보셨는데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태어나셨다. 가장 겸손하게 오셨다라고 이야기한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이 군붕어 된 것보다 더한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난 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마구간에 태어났든 어떤 왕의 아들로 태어났든 그거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자체가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 되게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재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게 오셨기 때문에 네,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으로 이 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파워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어떤 명예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정말 누구와도 함께 지낼 수 있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꾼이시죠. 사랑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마구간으로 오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참 마구간과도 같은 우리 삶. 에, 수많은 동물들이 날뛰고 어떤 욕심도 욕망들 때로는 냄새가 날 수도 있는 나의 그 인생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또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네네네. 갖다 드렸다고 그쵸. 했는데 네. 예물이 뭐였을까요? 그게 선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네. 하나는 황금이고요. 하나는 몰약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향수를 가져와요. 네, 그 향수와 몰약과 황금을 가져오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황금은 이제 왕, 왕에 대한 어떤 왕의 권위일 거고요. 향수는 이게 이제 제사 드릴 때 쓰는 어떤 물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약간 신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권을 인정하는 거죠. 신에게 드리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몰약은 몸이 썩지 않게 바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몰약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예, 아들 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시는 예수님. 그거를 이제 이미 예고를 하신 거죠.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실 건지를 이미 말해준 내용이 바로 동방박사가 마구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방인들한테 경배를 받으신 네. 네, 넌크리스천들한테 네, 인정을 받으신 또 특별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희가 읽은 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내용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세계 왕으로 오신 거죠. 참 그렇다면 마음이 또 이렇게 경건해지고 뭔가 이렇게 깊은 감동도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이 시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다들 뭐 잘 보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좀 기억하면서 저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좀 더 낮아주시면 좋겠다. 물론 연인들과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해야 되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사람에게 좀 선물 하나 가져가서 드리고 좀 찾아뵙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숙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크리스마스는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연약한 분들을 품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기도 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동쪽에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쪽으로 간다는 게 어떤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갑니다. 네, 가인이 동쪽으로 가서 탑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동쪽으로 바벨론에게 잡혀가죠. 동쪽에서 다시 왔다는 건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동방박사가 동쪽에서 다시 왔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 또 2023년 그런 성탄 예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